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사상 체질과 자연건강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의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듯이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아야 되지, 몸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 사실은 그 건강하게 또 질병을 대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이 지식을 다시 그 끄집어내서 한번 되살려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현대인들이 너무 이 자기의 문제를 남한테 너무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는 되게 학원에 떠넘긴다든지 또는 이제 이 몸은 이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 넘긴다든지 또는 돈 문제와 이렇게 재산 문제는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그러니까 대리인들한테 다 떠넘기는 뭐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풍토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이 이게 의존적으로 살게 됩니다. 좀더그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죠. 자, 인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통으로. 두 개의 통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통을 머리통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는데, 이 머리통은 뇌수가 있고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자, 눈하고 입은 가로로 놓여 있죠? 그 다음에 귀하고 코는 전부 다 세로로 놓여 있죠? 그러니까 가로라고 하는 것은 양입니다. 양의 성질로 이렇게 놓여 있고, 세로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로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반화한다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십자형이라는 것이 가장 뭐냐면은 이렇게 이 음양의 균형이 딱 맞는 도형인데 얼굴, 인간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기관이 뇌죠. 뇌수죠. 그래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머리통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몸통에는 이 심장, 폐, 대장, 간담, 위, 비, 신장, 방광근 등 다양한 하나의 장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두 가지의 통을 연결하는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매우 진화된 이런 하나의 생명체가 하나의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머리통에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몸통에는 여러 가지 장부가 있다는 건데, 장부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려놓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위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죠? 그러면 잘 모릅니다. 신장이 어디쯤 있죠? 그러면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인체 내에서 어디쯤 위치에 있는 거를 잘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질병을 진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예비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폐죠?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폐와 폐고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위가 있고, 여기 췌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소화액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담, 간담이라고 해가지고 쓸개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하고, 자, 위에서 이제 요 위 끝에서부터 요 소장이 되기 전까지를 십이지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도로 넘어간 음식물이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간 다음에 대장으로 가서 이렇게 밖으로 변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기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주요 장기가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 흔한 우리 표현, 그러니까 오장육부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장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장과 부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찬 주머니입니다. 가령, 우리가 쉽게, 이 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이 주머니 속이 비어 있죠.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꽉 차,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공간이 없는 거를 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빈 주머니로서 있는 거를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장부라고 하죠. 예. 이런 하나의 이 장과 부가 쭉 이제 인체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속이 찬 주머니, 장이다 하고, 속이 빈 주머니를 부라 한다.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꽉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쉬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일을 하죠. 근데 위라고 하는 것은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음식물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음식물이 없을 때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 중에 일을 늘 하는 장부가 있고 일을 늘 하지 않는 장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이 장부의 특징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심장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폐, 간, 비장, 위, 신장, 방광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폐, 간, 비장, 신장을 우리가 흔히 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 있는 대장, 담, 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의미합니다. 쓸개를 의미하고 위, 방광 이런 것들은 비어 있죠. 그래서 장부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한방에서는 이 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장부 간의 짝을 이루는 음양 이런 방식으로 짝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냥 대략 이런 기능을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폐 뭐 당연히 숨을 내쉬는 기능을 하고요. 간은 각종 영양소와 피를 저장하고 비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정화하는데 물주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장은 뭐 피를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대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냥 보자마자 아 이게 피의 전반적인 흐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빨간 거는 동맥이고 파란 거는 정맥이고 그러니까 피가 일단 풍부해야 되겠죠. 피가 풍부해져야 이 펌프질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죠. 피가 일단 부족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피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딱 어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또는 생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깊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 골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대답을 잘 못해요. 심장이던가? 간이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죠.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골수에서 이 피를 잘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골수에서 피를 잘 생산하려면은 결론적으로 골수가 꽉 차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삭증. 그러니까 이 뼈 안에 구멍이 많이 뚫리는 거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조혈세포가 작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거죠. 더구나 그 여성들, 그러니까 생리를 매월 해왔던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자들보다. 어쨌든 이 피가 잘 만들어져서 이 피주머니, 즉 심장에서 전국적으로 잘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선과 파란 선, 파란 선을 연결하는 게 이제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잘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 이 찌꺼기들을 잘 흡수를 해서 다시 이제 신장으로도 주고 그 다음에 이 허파로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동맥혈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순환, 이 순환이 잘 작동해야 이 피와 어쨌든 이게 건강해진다. 자, 빈혈이라고 하는 건 일단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혈전이라는 것은 피 안에 찌꺼기가 많아서 혈관을 잘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잘 통과를 못하면 이것이 지나치게 굳어지게 되면은 아예 터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여러분 백혈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죠. 백혈구도. 이 피 안에는 혈장과 혈구가 있는데 혈구 안에는 백혈구와 이제 적혈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면역력이 중요하다라고 매우 이제 최근에 강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누가 담당하느냐? 아, 백혈구죠.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자연의 어떤 그 선천적인 면역력으로 그걸 퇴치하는 힘을 좀 강화해 가야 되는 건데 결국 피가 담당하는 겁니다. 좋은 피가. 그러니까 좋은 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겠죠. 되게 여러분, 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런 정도 생각해 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죠. 약 한 208개 정도의 뼈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뼈 안에는 이제 골수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뼈와 뼈는 이제 이렇게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관절과 연골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옆에는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뼈가 하는 역할이 매우 크죠. 일단 뇌를 보호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압력이라든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허파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 골반뼈가 이렇게 중심에 서서 딱 이렇게 그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 뭐냐면 허리뼈의 그 관절이나 연골이 닳게 됩니다. 이 닳게 되면은 결국 그 디스크가 생기게 되고 아주 불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뼈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그 정액과 뇌수와 골수와 뼈 이런 등은 색깔이 회색이거나 회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만드는 물질이 크게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렇게 뇌수와
뇌수가 아주 풍부하고 골수가 꽉 차 있고 그래서 머리가 아주 민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뭐 정액이 풍부하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인간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의 한 표현이죠. 가령 뼈가 부실해지고 골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뇌수가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감퇴하고 이런 거는 건강이 매주 현저하게 나빠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구나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골수 안에서 피가 생산된다고 할 때 골수가 얼마만큼 잘 그 이렇게 채워져 있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뭐 이런 하나 예비 상식을 가지면서 다음에 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잘해야 되고 신경을 이렇게 우리 신경망이 잘 돌아가야 되고 뭐 비뇨기 생식기도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정도만 정확히 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중학교 때 2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있었던 생물 교과서 정도의 뭐 지식 내용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감신경 이게 이 낮에 작동하는 거죠. 운동하고 활동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이게 낮에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하나의 신경망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조용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교감신경망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현대는 교감신경망이 활성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빛이 뭐냐면 낮과 밤을 이제 그러니까 밤까지도 빛이 많이 그 이렇게 이 지배를 해서 밤 12시까지 뭐냐 휴대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또는 새벽녘까지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은 낮이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환경에 되게 익숙해지면은 사람이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증. 그러니까 차분해지지 못하고 정신없이 뭐냐면은 이제 뛰어다녀야 하는 또는 그런 거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이 조울증인데 조증은 교감신경망이 우위가 생길 때 조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너무 이제 심할 때 이 부교감신경망이 교감신경망보다도 우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거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설탕을 많이 마시다든지 양에 관련된 양기운이 많이 있는 식품을 먹게 돼도 사실 교감신경망이 우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부교감신경망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먹어준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과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받는 일이라든지 또는 몸이 뜨거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몸을 매우 긴장시키게 만드는데 결국 이거는 교감신경망이 우위가 되는 방식으로 긴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인체는 뭐냐면은 두 개의 통으로 되어 있다는 점. 머리에는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으면서 몸통에는 이제 이렇게 장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뼈대가 인체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해 내고 있고 피가 순환하고 있고 뭐 또 신경망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